안녕하십니까. 캡틴 이군입니다. 네, 옆에는 마이보클 스파이. 이름을 뭘로 해드릴까요? 마이클 스파이 대장이지. 네, 대장님. 편집장님이시고요. 대장. 일단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건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2018년에는 제가 마이골프 스파이 스텝, 공식 스텝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던 저의 골프도 많이 실력도 늘고 재미도 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자리와 직책, 그 다음에 저를 믿고 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마골스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또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밖의 네. 새해 인사였군요. 네. 올해도 많은 수고와 노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채 제가 공식 스텝으로 활동을 안 했는데, 일단 좀 욕심만 많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에 그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저도 대장님이랑 많은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업체들과 제품들을 그 경험을 해봤고, 아직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은 그 테스트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위주로도 테스트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뭐 카페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쪽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은 정말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제가 리뷰한 거 보시면 무슨 뭐 기계 측정 장비 뭐 웬만한 건 제가 다 이제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스파이스럽고 편견 없이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도 해주시고 궁금해 주시면 아마 마이골프 스파이의 힘도 더 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은 대장님, 저, 옆에 크리스 본부장님,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세 명이 마이골프 스파이를 꾸려가고 있고, 또 네이버 카페 및 오프라인에는 또 그 여러 한 명의 또 스태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힘을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또 여러분들의 성원이니까 많은 참여와 글들 부탁드리고, 제가 올해는 지금 여기 와서도 이제 1년 동안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수행할 수 있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댓글과 팔로워,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마이골프 스파이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좀 부지런 떨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자료를 또 어떤 컨텐츠를 보실 수 있는지 정리해서 또 차곡차곡 알려드릴게요.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도 있었고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알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별것 아닌 저에게, 골프도 그리 잘 치지 못하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호기심을 안겨주고, 골프 실력도 늘고 장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편견 없는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준 마이골프 스파이에게 정말 정말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되게 좀 무기력하게 있었고, 골프도 오랫동안 안 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스텝으로 활동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제안을 저한테 안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고 그래. 결국하니까 지금 새해 인사 아니었어요? 새해 인사가 너무 길어. 이건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 크리스, 그리고 마이골프 스파이 사람들 있지, 우리 스태프들, 그 다음에 우리 스파이님들 감사드리고, 2019년은 보다 즐겁고 행복한, 명랑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기도 한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기에 보니까 추가할 말이 있었어. 네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새해 인사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에피소드 그렇지 네.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나도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우리 마이크로스파이 본부에 전화가 와요. 대뜸 안녕하세요. 뭐, 새로 나온 오디세이 퍼터 얼마예요? 뭐, 이 PXG 어디서 구하죠?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 골프 최신 장비와 리뷰 그리고 순위, 랭킹 이거를 하는 매체, 정보를 주는 매체죠. 뭐 물건을 직접 뛰어다가 팔고 이건 안 합니다. 가끔 우리 마골스 콜라보 제품은 우리가 주선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걸 안 하니까 제발 전화는 참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음 네이버 그리고 카톡 이 3대 메이저 플랫폼의 뉴스가 이제는 감사하기도 올라오기 시작해서 수십만 명 이제는 보는데 간혹 저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멘트가 올라와 있다고 번역이 뭐냐 하나도 모르겠다. 물론 어떤 기사들은 되게 이 과학적인 용어와 설명이 많아서 난무한데 제가 이제 진정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해봐. 솔직히 제가 초기에 이 어차피 마이골스파이도 세계 넘버원 뉴스 사이트 이 장비 관련 뉴스 사이트에 이게 일단 공짜로 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매월 거의 수백만 원을 로열티와 이 권리비로 미국에 지불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많은 번역 사람 번역가들을 이제 사용해 봤어요. 해외 뭐 프리랜서에서부터 국내 어느 정도 뭐 번역에 도탔다는 분들인데 일단 넘버 원 골프를 잘 쳐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골프 용어를 빠삭하고 골프에 대한 이 심리도 이제 많이 알아야 돼요. 인자는 아니지만 이래봐도 제가 또 올해가 30년째, 31년째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일단 이 구글 번역기 돌린 거 아니야? 뭐 가끔 구글 번역기도 도움 받고 국내 네이버 파파고 등등도 다 도움 받는데 의심 가시면은 마이골스파 메인 사이트에 글을 긁어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직접 무슨 글이 나오는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일일이 읽고 영어 문화권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의 이 생각과 한국의 이 문화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거기에 걸맞는 단어와 이 표현을 하기라는 것은 실로 엄청나요. 예전에 시간당 페이지당 거의 8만 원 번역비를 달라고 해도 제가 원하는 거에 반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하루에 20번씩 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제가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솔직히 일부는 또 외부에 맡기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도와주고 싶다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혹시 나는 골프에 관련된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를 진짜 자신 있다. 마이골스파의 일부가 되고 싶다. Please anytime give me a call. 지원하세요. 같이 한번 꾸려나가 보시죠. 그리고 아까 전에 캡틴이 말했으로 우리 본부에는 우리 투 언더 스파이 강 부장님과 저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법률 자문을 이렇게 하는 마케팅 회사도 있어요. 그 외에도 솔직히 수많은 스태프와 멤버들이 우리 카페에 존재하는데 그렇죠. 법인으로서는 아직은 작지만 임팩트는 세계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뭐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개선할 점은 알려주시고 또 뭐 가능하다면은 기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새해를 한껏 더 즐겁게 만들어 가보는 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즐거운 골프 인생은 마이골스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외국 사람이라서 이런 거 잘 몰라요.